하라는 거지? 다 노는 법을 까먹어버렸네. 일단은 가보자. 일단은 가봐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랑은 다르게 폼이 좀 프리하죠? 저희가 제천 게스트하우스라는 곳에서 찍게 됐는데 제 인생 첫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호텔만 다녔잖아요. 요즘 사실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그래야 되나요? 이게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도 좋은지 모르겠고 일이 너무 힘들고 즐길 수도 없고 행복하지가 않고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라고 해서 즐기는 느낌으로 와달라. 즐길 수 있을까? 즐길 수 있을 거라는데요? 네, 그러면은 오늘 제천 게스트하우스 어떤 곳인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시죠. 헐, 비가 와? 우산 있습니까? 오늘 내 얼마 만에 배낭여행인데 10년 만에 배낭여행 시작이 왜 이러는 거야? 일단 비 맞고 가보죠. 아이 참. 짠, 여기가 바로 목화여관엔 다방입니다. 올해 문을 연 따끈따끈 신상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여기가 예전부터 교동 주민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목욕탕, 다방, 여관이 실제 운영됐던 곳이라고 해요. 레트로의 산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시간이 갈수록 또 이용객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천시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를 사들여서 이제 교동 주민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해준 형태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외관을 제대로 못 보여드리나 했는데 다음날 날씨가 개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주변엔 교동 주민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든 레트로 감성 상점들이 들어서 있어요.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게스트하우스 숙박하려고 왔는데 혹시 체크인 없으세요? 네, 체크인은 1층에서 하고요. 아, 제가 직접 하는 건가요? 주무시는 분들이 직접 쓰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네. 이쪽보다도 계단으로 올라가시면은 2층에 북카페가 너무 멋있게 돼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셀프 체크인 맞나요? 저기 셀프 체크인은 아니고 저희 아,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희 말씀 아닌데. 아, 셀프 네. 체크인 아니에요? 아까 네네네네. 어머님이 주무시는 분들이 직접 쓰시는 거예요? 아, 여기 기사님이 건강원을 같이 하신다 그래서 지금 손님을 맡고 계신. 안녕하세요. 제가 바빠가지고. 네, 투잡이라서. 저희가 오늘 묵을 룸은 301호 더블베드 2인실입니다. 어?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 이것 봐요. 가구들도 너무 감각적이에요. 이런 콘센트까지. 제가 최근에 또 특급 호텔로 워크케이션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워크케이션 하는 것도 나름 방법일 것 같아요. 와우. 무슨 책 가져오셨는데요? 돈의 속성. 저에게는 바이블 같은 도서죠. 근데 여기에 딱 뭐가 있냐? 너무 좋은 책이 있네. 필연적 부자. 아, 내가 20살 때 이 돈의 흐름을 좀 더 잘 알았더라면. 근데 일단 객실을 안 가봤으니까 빨리 객실부터 가보죠. 3층에는 1, 2, 3, 4, 5, 6, 6실인데요. 저희가 있는 곳은 바로 앞에 거기 301호입니다. 저기 아직 공개 금지. 저기가 라운지구나. 되게 좋은데? 일단 객실부터 해볼까요? 일단은 제가 그래도 본업이 숙소 리뷰니까 살짝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더블베드 하나 널찍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 이게 호텔에서만 쓰는 하얀색 침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호텔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침대 옆에 사이드 테이블이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느냐인데 여기에는 그게 다 있습니다. 심지어 USB가 두구나 있죠. 제천 하면은 저는 그 나무의 냄새가 많이 나는 도시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우드통가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런 느낌을 좀 풍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짐 보관할 수 있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위에는 옷, 아래는 짐. 라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공간이 널찍하고 다이닝 테이블도 여러 개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뭐 커피를 마셔도 되지만 저희가 또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전자레인지와 팝솥, 에어프라이어까지 카페에 가서 시그니처 음료를 시키고 여기 2층 북카페에서 제 자유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렇게 손소독제도 깨알같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빵, 케이크, 맥주도 있고요. 시그니처 음료가 3개나 있어요. 인삼 들어간 게 잘 나가요? 더덕이 잘 나가요? 인삼 치러 온 사람들은 더덕을 먹고요. 아, 가장 조금 더 무난한 게 더덕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더덕 스무디 하나랑요.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스무디. 자연의 냄새가. 오, 맛있어요. 약간 우유랑 요거트랑 마랑 섞은 느낌인데, 자, 책을 좀 읽어볼까, 그러면? 짜잔! 비밀의 공간입니다. 목화 다방 보이시나요? 저게 진짜 예전부터 썼던 목화다방 강판인데 버리지 않고 이렇게 레트로 느낌으로 걸어놓으셨대요. 건물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면은 지하 1층 소극장이 나옵니다. 잠가두셨어. 아... 안녕하세요. 31살 김달해라고 합니다. AKA 베이지고요. 노래 한 곡 뽑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믿어요. 그대에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카시오페아로서 시아진수 오빠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스킵 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대 시설로는 이렇게 무인 빨래방이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가볼 곳은 달빛정원이라고요. 여기 관계자분이 추천을 해준 야경 명소라고 해요. 쏟아지는 LED 별빛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아주 황홀하게 끝마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식을 먹으러 모카라운지에 왔는데요. 전날이랑 뭐가 달라졌을까? 샐러드, 샌드위치, 계란! 우와... 오예! 저의 아침을 들고 왔습니다. 너무 좋은 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터치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9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여유롭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맛있고 그다음에 건강한 음식을 좀 채워넣어서 제천여행을 한다면 제천여행의 시작을 되게 가볍고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짠! 못 보고 떠날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루프탑 야외 테라스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 동네가 한눈에 다 보이네.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네, 그래서 루프탑까지 깔끔하게 이제 들러보고 제천 목화여관에서의 1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1박이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호텔들은 본인들이 최상의 인테리어, 뭐 서비스 같은 것들을 다 세팅을 해놓고 자기들의 방식에 우리를 초대하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여기는 제천 교동 주민분들의 일상에 제가 귀한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온 느낌이 되게 강해요.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서비스직에 종사하지 않은 어르신분들이 이제 여기서 서비스를 하시다 보니까 아직 많이 서투른 부분도 있으시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귀여우시고 초코머핀을 주문을 했는데 초코케이크를 주시려고 하고
체크인도 이제 셀프로 하라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건강원 사장님이 체크인 담당이셨고 약간 이런 웃픈 경험들이 저는 되게 재밌게 다가왔습니다. 좀 더 발전된 그런 주민분들의 서비스를 기대를 하시면서 방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아웃 아주 간단하죠?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네, 다음에 오세요.